260 두 개로 꽃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절반 정도를 불어줍니다. 첫 방울은 잘라낼 방울인데요. 대략적으로 10cm 정도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고리방울을 연속해서 6개를 만들 건데요. 먼저 풍선의 압을 낮추기 위해서 한번 꾹 눌러줍니다. 대략 8cm 정도의 방울을 꼬아주고 가운데 중지로 풍선 방울을 당기면서 코임을 한대 모아줍니다. 이후 방울을 돌려줍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때도 역시 압을 낮추기 위해서 한번 풍선을 눌러줍니다. 대략 8cm의 방울을 꼬아준 다음에 이 꼬인 부분을 잠긴 부분에 걸어줍니다. 같은 요령으로 풍선의 압을 낮춰주고 8cm 방울을 만들어서 걸어주는 방식으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처럼 6개의 고리방울을 만들어 꽃잎을 완성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두 선은 잘라서 정리합니다. 이번엔 핑크 풍선을 이용해서 팔찌 띠를 만들어 줍니다.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앞쪽에 검지로 잡는 위치까지 불어줍니다. 끈을 잘라주고요. 여기서 튤립방울을 만들 건데요. 튤립방울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듭니다. 다음 작은 방울을 풍선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은 작은 방울을 반대손으로 잡아줍니다. 방울을 잡은 자리에서 방울을 꼬아줍니다. 만든 이 튤립방울을 꽃잎 사이에 끼워줍니다. 고리방울을 살짝 벌려주면서 끼워줍니다. 그다음에 튤립방울이 빠지지 않도록 두 개의 고리방울을 위치를 바꿔줍니다. 뒤에 있는 가닥에서 비즈 방울처럼 방울을 만들어서 팔찌 끈을 만들어줍니다. 착용할 사람의 손목 둘레에 따라서 방울 개수를 정하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꼬임을 꽃잎 중심에 걸어서 잠가줍니다. 남은 가닥은 잘라서 정리합니다. 팔찌가 완성됐습니다.